얼굴에 열기가 계란찜 냄비에 물 조금 채우고 그릇 위에 그릇 올리고 뚜껑 닫고 하면 더 맞네. 계란찜 냄비에 물 조금 채우고 그릇 위에 그릇 올리고 뚜껑 닫고 하면 더 맞나요? 아, 그렇게 하면 맛있겠다. 근데 귀찮아요. 전자레인지 할 겁니다. 랩시어 갖고. 예전엔 가마솥 밥할 때? 어? 있어봐. 이것 좀 신나게 해야 돼. 유고스 그러면 빠이뚜어이 빠이뚜어이 방장님은 부자다 별풍. 아유 아유 감땡님 무슨 말씀이세요? 내일 먹을 밥값도 없습니다.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저 짜선생 좀 사랑해 주세요. 부자인 것 같은데 부자는 무슨 부자입니까? 렌즈에 하면 찜에 수분이 다 날라가서 맛없어요. 그래서 랩을 씌우는 겁니다. 행복해님. 왜냐하면 전자렌지에 내가 왜 하려고 하냐면 전자렌지에 한번 성공을 해야 다음부터 쉽게 해 먹을 수 있잖아. 내가 이거 전자레인지 계란찜 랩시어 갖고 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껌딱지 형한테 배웠단 말이야. 껌딱지 형이 이렇게 해서 계란찜을 하는데 맛있더라고. 그래도 맛없어요? 맛있던데. 그형어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? 그러니까 계란 넣고 아 우유 넣고 그렇게. 편하잖아, 전자레인지가. 한번 성공해놓으면 다음에 해먹기 편하다고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맛없으면 말고 버리고 뭐. 오케이, 젓가락으로 구멍 좀 뚫겠습니다.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. 나도 문식 계란은 채 그러면 더 맛있어요. 귀찮죠? 안 먹어. 계란찜 그냥 안 먹을 거야. 열 받아서.
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열받네요. 계란찜 스트레스 받네. 그렇지. 계란찜은 또 일식. 내가 일식도 계란말이하고 계란찜 푸딩 같은 거 이제 푸딩 같은 거 그거 체에 다 걸르는 거거든. 푸딩 같은 거 특히 계란말이 알지? 야 개갖고 이거를 한 500개업을 돌리잖아. 일식 일식이 잘하지. 그렇지 푸딩처럼. 그렇죠. 아우 시원해. 도낙김. 도낙김 또 배드민턴. 야 가까스로 이겼다. 가까스로. 아 뚜두두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두 라나라 라나라나 Just the way and I only wanna want me to do. 따라따 라라라라 와. 안돼 안돼. 아우 씨 나 처음으로 이겼어. 무슨 소리야 맨날 지다가. 그것도 디우스 가서 이겼어요. 아 안지 얘는 안 지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힘이 지치면 내가 진다고. 존나 빡센. 얘는 안 지쳐요. 땀을 안 흘린다고. 체력 무한대라고. 무한대 이길 수가 없어요. 적산오보 재밌더라. 적산오보 영화 이준익 감독 잘 만들어. 글러요가 맞나요? 글러요. 글러 그러니까 무슨 상황에서 쓰는지가 중요하지. 야 저 새끼 걸러 그때는 걸러요고 맞다 아니다 할 때는 글러요지. 내가 또 한국어 아까 나왔잖아요. 뜻이 틀린 겁니다. 뜻이 같은 뜻이 아니에요. 역시 운동 끝나고 팩 하나 붙여줘야 돼. 이야 피부가 아까 계속 뜨거웠는데 열기를 이 팩을 쫙 빨아당긴 다음에 지금 피부가 시원해졌어. 여긴 아직 뜨거워. 여긴 팩이 안 붙어 있었잖아. 이마 여긴. 여긴 아직 뜨겁고 나머지는 야 저거를 여기 냅둬. 오케이? 야, 야, 봐봐, 거의 야, 가자 이제 마트.
봉투에 있는 거 이거 처음에 다 발랐는데. 이제 이걸로 뭐 하는지 알아? 알뜰하게 써야 돼. 팩 하나도 이렇게. 몰랐죠, 이거는 여러분들. 마지막은 발. 발이 이렇게 꼬여진다고. 이거 팩하고 나면 이게 끈적끈적하단 말이야. 물로 한번 씻어줘야 돼. 이거 안 씻으면 안 돼. 끈적끈적하다고. 그래서 씻어줘야 됩니다. 생수로 한번. 싹. 유패 제가 돈 내야지. 아, 시원해. 쓰레기 바로바로 버려. 바로바로. 티나가 오토바이 여기인가? 돈 아낀 보고 운전하라고 해. 마 가자.